있지 않을까. 페이스북에 올려놓기도 했습니다. 자, 제목이 아마 보신 분들은 그래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. 제목이 뭐였냐면요. 머리카락이나 손톱처럼 여기 유튜브 그 카톡에 올려놓은 자료로, 아, 오늘 왜 이렇게 하품이 나오죠? 하품이나 방귀나 재채기 기침은 참으시면 안 돼요. 아이고, 제가 어제 이제 그 오쇼의 장자강의 1권을 마쳤는데요. 한 416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정리하면서 다음날 주제를 막 잡느라고 그 자료가 막 위로 올라가서 잘 안 보이네요. 자, 여기 있어요. 손톱이나 발톱, 머리카락처럼 주기적으로 신체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듯이 마음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의 습관을 갖는 방법. 예,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왜 우리가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밀려나가죠. 이게 이제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 사실 그 책을 권하고 싶지가 않은 게, 이게 이렇게 딱 중심이 있어야 돼요. 헤겔의 뭐 정신현상학 이러면 딱 헤겔이,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신현상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잡고 이거에 대해서 헤겔은 왜 이렇게 정신현상학 얘기를 안 하고 제목만 이렇게 붙였지? 불평이 아주 오랜 기간 쌓여왔어요. 하지만 이게 딱 중심이 있어요. 근데 박성구 선생님은 헤겔의 책이 제일 어려웠다. 독일에서 철학하고 오신 분인데요. 칸트는 거기다 되면 너무 쉬워가지고, 칸트는 마치 만화책을 보듯 머리가 휴식을 취할 때 봤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헤겔의 정신현상학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. 저는 또 반대예요. 칸트가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고, 헤겔이, 제가 정신현상학이나 이런 현상학에 대해서는 91년도 대학원 때부터 계속 그냥 봐와서 익숙해서 그런지 뭐 그렇게 거리감이 없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얘기 왜 했지? 오쇼 얘기를 해서, 그 칸트나 헤겔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게 장자, 노자, 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, 물론 소크라테스 책은 없어서 플라톤이 제자가 쓰기는 했지만요. 이 중심이 딱 있어요. 근데 헤겔은 약간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. 하지만 그 제자가 중간중간 집필해서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맥이 이어지는데, 오쇼의 장자 강의는 아슈람 선생님은 6명이 썼다고 생각하고 옴니버스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, 이게 뭔 얘기야? 너무 쉬운 얘기들을 막 모아놨는데, 이렇게 막 흔들리는, 이렇게 어떤 뿌리도 하나가 아니에요. 한 6~7개의 뿌리가 쫙 나눠졌는데 그 사이에 나무가 막 흔들려서 대나무와 버드나무 가지가 같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은, 복잡다단해요. 근데 강신주 선생님 거의 노자 장자 강의를 보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의 어떤 당신의 철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는 거고, 난 이렇게 생각하지, 노자와 장자에 대한 얘기는 좀 뒷전이어서 그걸 권해드리기는 조금 그렇더라고요. 이게 600몇 페이지인데 이제 저는 다 완독을 하긴 했는데, 다른 사람한테 권하기는 참 부끄러운 그런 책이기도 해요. 이게 노자 장자의 어떤 책이야 이러면서 권하기에는 너무나 강신주 선생님의 책이에요. 그래서 공부 좀 하고 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, 강신주 선생님의 노자장자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사상을 보고 싶은 분은 그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거기에 양념처럼 노자장자가 들어가 있는 거가
강신주 선생님의 노자장자 강의고요. 그래도 오쇼는 오쇼도 똑같아요. 자기의 얘기를 해요. 하지만 아, 요만큼 티끌만큼 장자의 얘기가 조금은 들어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냥 더 이상의 책을 못 찾아가지고 또 좋은 책이 있으면 권해드리겠지만 그 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오늘의 2분 집중 명상으로